신진서 선수와 강효택 선수가 예선 6회전에서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 2012년에 입단을 했죠.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효택 선수 이 농심배 대표로 선발된 적이 한 차례 있습니다. 아쉽게 그 대표를 나가서 1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요. 또 이 경험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농심배 대표는 아무나에게 열려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 워낙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그래서 선수들이 농심배 대표를 한 번쯤 해봤다라고 한다면 참 그 선수는 잘 두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 좋게는 못 가요. 물론 운도 따르겠지만 실력이 안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올라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닌데요. 이대국은 좌변 진행이 좀 재밌게 흘러갔네요. 이게 지금 누구들 차례인가요? 신진서 선수들 차례네요. 이게 왜 안에 갇혔습니까? 이돌이? 지금 수상전인데요? 그냥 바로? 여기 어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받아야 되는지 여기 받아야 되는지 뭐 헷갈리는데? 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고 네, 이쪽을 받았네요. 관계 여기 끝나면 관계 없다는 뜻이고요. 안에선 못 사니까 띄우는 거죠? 거기 끼우고. 아니 어떻게 바둑이 이렇게 뭐 심플하다고 할까요? 아 이거는 근데 이건 바둑 여기 둬야 되겠네요. 탄수 끝나거나 끝내는 진행 아닌가요? 예. 그냥 딱 처음 받는 느낌은 후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빠질 데가 있네? 외길인데? 여기서 뭐 둘 방법이 없거든요. 어딜 둬도 이걸 막아버리면 여기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수가 부족한 뭐 이거 하나 뭐 이거 교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이거 받으면. 제가 이게 뭐 근데 이게 얼핏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두면 근데 수상전 제가 수상전을 뭐 잘못 봤나요? 이게 뭐 수상전 잘못 보고 자시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건데요.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 한수 부적이에요. 아 이게 딱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예, 느낌이 그러면 지금 신진서 선수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치고 띄울 때 혹시 버리기? 말이 안 되겠죠? 이거 요소 잡히는 거? 이렇게 뭐 버티고 두나 이렇게 두나요? 그래도 이게 최선인가요?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장면이네요. 지금 그냥 수상전 가면은 잡힐 것 같은데요, 신진서 선수가? 그리고 지금 얼굴만 보셔도 강유택 선수가 평온해요. 이건 수상자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는 수상전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변화를 꾀해야 되는 장면이네요. 근데 뭐 그렇게 둘 수, 왜냐면 여기가 지금 튼튼하거든요. 이 자세가 좋잖아요, 여기가. 뭐 어떤 타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수상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상전 가면은 백이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진서 선수가 수상전을 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수가 빨라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진짜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바둑은 그냥 끝나는 거죠. 강유택 선수가 수가 부족하면 이건 흙은 뭐 더 둘 수 있는데 백은 안 못 두죠 더 이상. 이건 뭐 완전히 떨리는 장면이네요. 좌변에서 어쩌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요? 아예. 아
바로 버리나요? 아, 이거는 아예 버리기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수상자는 없는 거고요. 뭐 있는다면? 이건 신뢰가 상당한데요. 신뢰는 넓다 이거죠, 이쪽이. 이 흑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수상자는 안 되는 거죠. 네, 수상자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얘기가 완전 다르죠. 받아줄 순 없죠. 받아주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가 안 나오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잡으면 그만이니까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진행이라면은 강유택 선수도 좌성기 쪽 꽤 튼튼한 집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을 하겠죠. 응? 강유택 선수요? 강유택 선수는 뭐 이렇게 입고 둬야죠, 지금. 일단 벌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뭐 100은 충분히 둘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잡은 큰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뭐 바둑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타협했으니까요. 네. 뭐 냉정히 누구 잡을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무조건 100 잡습니다. 저는 실리를 좋아하니까요. 아. 뭐 단순한 겁니다. 그냥 뭐 강유택 선수 이길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는 실리를 좋아하니까 100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100은 실리, 흑은 세력 네.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요, 이거예요. 요거 지금 느는 수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거예요. 욕심이 좀 더 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하나. 네, 뭐 더 좀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 네, 뭐 랭킹과는 관계없이 오늘 신진서 선수, 신민준 선수는 참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껄끄러운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네, 쉽게 못 이기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바둑리그보다는 예,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각자 한 시간에 6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데요. 바둑리그는 워낙 속기로 진행이 돼서요. 예, 바둑리그보다는 확실히 예, 바둑 내용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프로들한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요. 예. 그냥이었습니다. 뭐 대만족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합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손길 보세요. 좀 빠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났어요. 지금 이거 강유택 선수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둘은 손길만 봐도 아는데 벌써 지금 강유택 선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집으로만 쳐도. 이게 지금 29집이에요. 선 뭐 40, 100은 뭐 45 이상 나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100이 이렇게만 둬도 이렇게 끊기는 맛이 있어. 이게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강유택 선수는 뭐 이런데 이렇게 만약에 흙이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이거를 하나 살짝 꾹 나가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가자고 하면은 여기 받을 데가 없는데. 흑이 그렇게 느슨하게 두기도 좀 어려운 장면 같고요. 상변을 받으면 좌변을 노리고 좌변을 받으면 또 상변을 네. 노리는 거죠. 바둑은 앞으로 많이 남았긴 한데요. 일단 누가 더 두기 편하냐라고 하면 백이 좀 편해요, 확실히. 눈에 띄는 집이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지금 흑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되겠어요. 지금은 야 이거 뭐 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게 막 이렇게 막 툭툭 한 칸씩 뛰면 이게 공격은 잘 안 되거든요 원래. 공격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공격을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돌이. 근데 이쪽 가도 그냥 툭툭 뛰면 사실 공격은 안 돼요. 예. 너무 넓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신진서 선수가 타계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 타계하면 강유택이에요. 예. 강유택 선수가 원래 타계를 잘하는 선수예요. 정말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네요. 네, 강유택 선수가 저하고는 참 그 제가 좋은 일이 없는데 이 선수한테 일단 이 선수가 거의 제가 우승을 한번 해보려 그러면은 저희 팀 상대로 다 이겼고 네, 또 개인적인 성적도 저한테 많이 이겼어요. 저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두 명은 꼭 제가 바둑이 집이 없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바둑리그에서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잘 되는 시합이 있잖아요. 기사들마다 이상하게 잘 되는 시합이 있어요. 근데 강윤택 선수는 그중에 가장 그 잘 되는 시합이 바둑리그예요. 묘하게. 그러니까 참 그것도 행운이죠. 예. 가장 큰 시합에서 가장 잘하니까. 제일 좋은 거죠, 뭐. 예. 강유택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총 6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손에 안 되잖아요, 이제. 6번이나 했으니까 한 손에 다 안 되잖아요. 양손을 써야 됩니다, 이제. 자, 지금 무난하게 둔 다음에 이쪽 어디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긴 싫고. 또 하나는 여기 약간 어떻게 하면 활용 여부 이런 거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이런 수가 나중에 통하지 않겠죠? 이런 수가 되면 참 좋은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이런 수가 만약에 딱 한 방 통하면 이제 순식간에 흙이 좋은 거죠, 바둑이. 자, 여기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어제 대국에서는 확실히 흐름을 편하게 이끌어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91년생 선수들, 91년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기사들 숫자 중에. 이 강유택 선수가 원래는 이제 91년생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예, 거의 뭐 1번으로 이제 좋았던 선수고. 네. 또 김정현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안성준 선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랭킹이 안성준 선수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강유택 선수가 원래 성적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김정현 선수가 좋았고 지금은 안성준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아,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예, 순서가 이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데 요 선수들이 다 같은 도장 출신이에요. 그 양천 대일 도장 출신입니다. 아, 근데 네. 요 양천 대일 제일 대일 도장 그 출신의 선수들이 트로이카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포함해서 김승재 뭐 해가지고 워낙 요 많잖아요. 많아요. 요 또래가. 요 또래들을 이제 한 도장에서 거의 독식을 한 겁니다. 예.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가뜩이나 뛰어난데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놓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더 잘 두는 거예요. 아, 서로 또 경쟁하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좀 표현은 그런데 이제 그 일반 학교로 친다면 특목고에 가야 되는 선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래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유독 뛰어납니다. 유독 뛰어난데 한 가지 아쉽다면 요 선수들이 타이틀에 도전을 못했어요 아직. 예, 아. 타이틀전. 그게 아쉬워요. 사실. 그래도 강유택 선수는 원익배 10단전에서 예. 또 준우승을 했잖아요. 아니 우승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으면.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 선수들이 다 앞서갔는데 예,
좀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안국현 선수가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선수들이. 국현이는 우리보다 좀 약한데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국현 선수가 딱 우승을 하니까 갑자기 이 선수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한테도 찬스가 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좋은 자극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뭐 쉬웠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 이제 덮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이건 뭐 공격할 때 자세인데. 지금 약간 허황된 수인데 이쪽에 이제 많이 비어 있는데 두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바둑이 지금 흙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좀 세게 둬야 될 장면이니까 신진서 선수가 그거에 맞게 세게 뒀습니다. 네, 타이트한 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유택 선수는 타계로만 얘기하면은 예, 뭐 이렇게 종합 점수로 따졌을 때 타계로만 치면은 초인류급입니다. 가장 잘 두는 바둑을 둘 수 있게 팔을 짠 거예요, 강유택 선수가. 일단 실리는 많이 벌어놨고요. 중앙 타계가 잘 끝낸다면은 확실히 편한 흐름이겠죠. 네, 뭐 느낌으로는 그냥 요즘 뭐 신지선 선수 누가 이긴다 그러겠어요. 뭐 이길 사람이 없죠. 근데 왠지 이 바둑은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바둑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손길에. 강유택 선수가 또 바둑이 좋으면 굉장히 쉽게 또 두는 스타일이에요. 잘 둡니다. 잘 둬서 판을 그 유리한 바둑을 잘 그 끝까지 연결시키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그런 것만 보면 이원영 선수가 강유택 선수한테 무조건 배워야 되는데. 예. 오늘 이원영 선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런 점은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 모양을 지켜가나요? 지금은 이 컨비네이션이 지금 딱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을 키우자. 이 작전이죠. 백은 한 번 더 여유를 부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강유택 선수가 어떻게 타게 하는지. 이제 이 선수의 이제 주특기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도할지요. 그리고 사실 이런데 어디 둬서 여기 지금 끊는 약점 노리는 것도 뭐 한 선수 교환 하나 정도는 할 만합니다. 자, 시선은 좌변을 향해 있는데요. 저 좌변 지금 눈에 당장 띄잖아요. 그냥 끊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끊는 것도 한번 두고 싶은데. 완전히 깐깐한 형들을 만나가지고. 네, 지금. 그러고 보니 오늘 네 선수 모두 안경을 쓰고 있네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 그냥 영상을 보고 있다가. 아, 그래요? 보통 안경을 안 쓰고 있으면은 이 선수들의 시선이 잘 보이는데요. 오늘 잘 안 보여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다 보니까. 안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집중하고 아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즘은 뭐 예, 안경 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 쓰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꾸 그 핸드폰도 자꾸 보게 되고 예, 뭔가 전자기기를 많이 보게 되는. 네.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둑 사면 더 바둑판만 또 몰입해야 되니까 더. 저도 옛날에 안경 썼으니까요. 저는 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경을 놨습니다만.
프로기사들이 그래서 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안경 쓰는 게 사실. 이제 저거 다행인데 이제 겨울에 바둑 두다가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씩 마시면은 안경에 김설이면 그 김 그 닦으면은 그 시간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엄청 귀찮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숙이다 보면은 약간 흘러내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여자들이야 그 렌즈도 끼고 하지만 남자들은 렌즈 귀찮아서 안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렌즈 끼르니 라식한다 이런 게 막. 왠지 신지다 선수는 라식 안 할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아. 겁나가지고. 네. 겁날 거 아니에요, 사실. 약간 무섭긴 해요. 아니, 잘 나가는 선수들은 겁나죠. 그거여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안 나면 할지 몰라도 성적 나는 동안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못 보겠네요. 이게 다 마찬가지 같아요. 강민태우 선수도. 했다가 지금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때도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꺼리낌 없이 했는데. 끊었어요. 예, 끊을 것 같더라고요, 이 느낌이. 눈이 그냥 계속 그쪽에 가 있는 게 뭔가 더 강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끊었습니다. 그냥 뭐 쉽게 둔다면 다음 안수는 이수인데. 그럼 뭐 이렇게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 갑자기 또 강수로 나왔습니다. 뭘? 이렇게 밀어붙이나요? 뭐 잡았다는 뜻입니까? 이거 그냥 뭐 이거 아니 뭐 혹시 이게 잡히더라도 싸바르면 흙이 선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격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밑으로 둬서 뭔가 찜찜한 맛을 남기지 않고 아예 눌러 막아서 잡히더라도 사석 작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눌러 막는 수를 두네요, 여기선. 외벽은 더욱더 단단해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잡으라고 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잡았다가는 이제 진짜 신재 선수 요 중앙에 있는 돌리고 요 다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지금은 제가 볼 땐 거기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요 교환 자체로 나중에 내가 잡아먹는 맛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하나 지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쪽은. 야, 근데 요도를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바로 딱 두는데 진짜 깐깐하게 두네요, 아주. 정답 자체를 모르겠는 수를 계속 두니까 이렇게 두면 이제 피곤하죠 지금. 잘 두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네. 상대방이 응수하기 쉽지 않게 서로서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어렵게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두 개 어렵게 일부러 골라서 그렇게 두듯이 아주. 신민준 선수 판도 재밌는데요. 지금 두 판을 좀 다 봐야 되겠습니다. 바둑에. 자, 신진서 그냥 한칸 툭 뛴 건 뭐냐면 넘어가기만 해봐. 이제 나는 다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아예. 경고를 하는 수죠. 예, 경고했어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중앙 받기는 또 우연의 한 수가. 아니,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붙여야 돼요. 거길 두든지. 거기 계속 둬야 돼요. 이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차단돼가지고 요게 그냥 자동사 당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 정말 뭐 잡으러 오라고 아주 그냥 잘 모르나 본데 그 신진서의 공격력이 상당하거든요. 본인의 타겟 능력도 뛰어나지만 신진서의 공격 원래 이 그 신진서 선수는 공격형이었잖아요. 어릴 때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선수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제 그게 다듬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좀 실리형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원래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포스코 캠텍팀 선수를 처음 뽑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 돌이나 잡으러 가가지고 야, 야. 정말 공격적인 기사네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막 무모할 정도로 막 공격하는 선수인데 네, 거기서부터 시작. 일단 거기는 너무 좋은 자리니까요. 이게 여기는 사실 이거 지금 공격할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두면 죽이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너무 커가지고 이건 네, 자체로 잡히는 안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붙여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단을 해놔야 됩니다. 일단 근데 왠지 강유택 선수가 이수하고 요수 교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흙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교환과 바꿔서 비교해 볼 때 흙이 좀 더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 글쎄 아주 미묘한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교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강유택 선수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훅이 좀 더 두기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변은 어떻게 봤나요? 그냥 밑으로 한번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한번 붙여볼 수도 있고요, 이쪽을. 이렇게 그냥 뛰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계속 공격당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타개하자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먼저 하나 들여다보네요. 받으면 지금 붙여서 나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밖으로 좀 나가자 이런 얘기. 얼굴이 평온해요, 근데. 붙일 생각이면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네.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민준 선수 봐도 같이 봐야 되겠어요, 지금.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창석 선수가 흑돌 지켜가면서 붙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수 어떻게 응수해 가야 될지 신민준 선수로서는 고민이 많이 돼 보였는데요. 자,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지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더군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아마 추측은 이래요. 여기를 붙이니까 이거 젖힌 것 같아요. 젖히고 여기를 교환한 다음에 흙은 당연히 여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뛰고 여기는 제가 수순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쪽에서의 결과는 흙이 이 붙인 수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사기가 잘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집이 이제요. 여기 집을 한번 보면 돈을 내요. 이게 거의 40집이에요. 하변만요? 네.
45 정도 크게 모양이고 100은 여기가 이제 좋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한 45 모양인데 이게 지금 100이 여기가 한 25집 정도면 개가 바둑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바둑은 흑돌 차례겠죠? 백돌 차례 아니겠죠? 흑돌 차례여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흑이 뭐 이쪽으로 받으면 백이 이쪽 지키고 뭐 이쪽 지키면 개가 바둑. 이 바둑은 아주 개가 바둑으로 딱 됐네요. 예,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저는. 네. 예. 균형이 잘 맞춰진 한 판이 됐습니다. 예, 이 바둑 또 오래 걸리겠습니다. 지금 두는 게. 역시 아무래도 바둑이 좀 비중이 큰 바둑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한 면이 좀 있고요. 워낙에 큰 기전 아닙니까? 우승 상금이 5억 원 아니에요. 예. 대표로 뽑힌다는 것 자체로도 참 영광이지만 네. 상금도 어마어마해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거의 선수 1인당 거의 1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연승 상금이 따로 주어지니까요. 따로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 대회에 뭐 이렇게 우승 두 번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자, 신진서 선수는 공격할 줄 알았더니 아래쪽을 쏙 파먹는 완전히 그 예, 변신을 합니다. 예. 야, 여기 이 발상은 진짜 나오지 않는 발상을 합니다. 완전히 밑에를 쏙 파먹는 작전으로 지금 변신을 했어요. 뭔가 흐름상 이 진행은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 진행은 정말 생각도 못할 진행이 나오네요. 야, 거기서 어떻게 공격하다가 밑으로 싹 도는 작전을 택합니까? 이렇게 변신하는 작전을. 밑에를 파먹고 또 공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이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강희택 선수가. 그럴듯하네요, 지금 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그럴듯하네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늘어주면 이걸 밀고 이렇게 넣을 때 또 여기를 이렇게 쏙 넣으면 이거 양군만이냐 이거죠. 밑에 집이 없으니까. 또 반면에 흙은 여기 집이 있으니까 요 돌이 편안하고요. 요 돌과 요 돌을 자연스럽게 양곤마로 몰겠다. 실속도 차리면서. 아주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계속 공격하기 위한 진행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금 2단을 젖혀야 되는데요. 흐름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이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죠?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가 있네요. 는다든지 이건 좀 흙이 곤란해 보이네. 그렇다면 아무튼 이게 지금 젖히는 행마가 나와야 돼요. 이걸 지금 늘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너무 지금 집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을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젖히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 이창석 선수 보세요. 여기에 돌이 왔습니다. 여기는 안 두네요. 이 수는 뭐 다음 수 이걸 꼭 두겠다는 얘긴데요. 여기가 이제 이게 선수가 좋잖아요, 기분이. 그리고 이제 이 도구를 좀 그럴싸하게 공격해 보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그 백에 백이 이렇게 받아주고 싶진 않은데요. 요교하는 흙이 좀 득같이 보입니다. 네. 오, 받았어요. 오, 침착합니다. 예, 신민줄. 크게 고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당하는 순간에 일단 백집이 없기 때문에 예, 거기는 급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아, 이건 바둑리그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선전에서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긴 참 어려운 건데 그만큼 농심배가 참 프로들한테는 큰 시합이에요. 저도 참 이 농심배 한번 대표 뽑혀보고 싶어서 열심히 뒀던 적 많은데 저는 예선 결승에서 두 번 탈락한 적이 있어요. 예선 결승. 예, 정말 사람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표현을 좀 저속하게 써서 그런데 정말 그날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상대 기사들도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아, 정말 예, 거의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한참 할 때는 7회전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기사 수가 적어서 6회전이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주. 아, 5연승을 하다가 또 결승전에서 네, 지는 거니까요. 예선 준결승에서 진 거는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덜해요. 아픔이. 마지막 날 지면 정말 아... 아, 듣기만 해도 괴로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또 그, 네,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또 술로 풀라 그랬는지. 아, 바둑 지고 술 지고, 예, 네, 몸 버리고. 아, 네, 아주 코스죠. 아, 이창석 선수는 뒤쪽으로 베개 안형을 더 조여가네요. 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야 김지혁 선수가 또 농심배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주려고 막 그러는데 얼굴은 위로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지혁 선수도 그런데 최철환 선수는 이제 어제 또 더블헤더 뒀잖아요. 근데 이제 최철환 선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요. 근데 거기에 또 동참한 선수가 김지석 선수예요. 같은 동네 사는데. 네. 아주 뭐, 야 바둑 치고 다음 날 6시에 새벽 6시에 운동하게 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삼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아 오늘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 바둑 그 더블헤더 두고. 아 두 판을 두고서. 네, 두고서. 예. 더군다나 어제 농심배 두졌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정신력이 나오냐 했더니 뭐 마땅히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술로 푸는 거예요. 이미 술집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로 풀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요즘은 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바둑이야 뭐 항상 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어, 자기 관리들이 정말 철저하네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잘 두는 거예요 바둑. 그 선수들이 물론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선수들이 잠을 자는 선수도 있고 먹는 걸로 해결하는 선수도 있고 저같이 술로 푸는 선수도 있고 또 누구는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가 나오네요 세상에. 야, 운동하는 선수가 나오는 건 참 드문 케이스인데 이제 나온 거예요 드디어. 물어보고 다니면 더 많은 종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뭐. 제가 여기는 여자 선수들한테는 안 물어본 거예요, 사실. 여자 선수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자, 지금 강유택 선수도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넣어서 뭔가 이거 끊어서 반전을 꾀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강유택 선수가 오늘 흐름은 뭔가 쉽게는 안 둬줍니다. 예. 끊을 겁니다, 아마 거기를. 네, 신민준 선수도 공격 들어가네요.
오늘 두 판의 예선 6회전 대구 쉬운 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6회전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신민준 6단 그리고 이청석 3단의 대결. 자, 이청석 선수가 3년 더 빨리 태어났지만요. 입단 연도는 신민준 선수가 3년 더 빠릅니다. 자, 최근의 성적 신민준 선수가 12연승 중입니다. 이 기세가 무서운데요. 이만큼 또 기세가 무서운 선수 바로 이청석 선수죠. 네. 올해 1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청석 선수 사실 신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어렵게 프로가 된 선수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프로가 된 선수는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창석 선수한테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번에 온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창석 선수는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네. 주어진 기회 아주 잘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연승을 하고서 예선 6회전에서 신민준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갇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창석 선수는 어마어마한 힘을 내길 바랍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우상 쪽 중앙 쉬어가면서 예. 좀 압박을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세상에 이쪽에 집을 차지했어요. 이거 집을 차지하는 순간에 아까 제가 여기 40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얘기 됐고 훨씬 많습니다. 이거 한 48 정도 주고 나 있네요. 좀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거 하면서 아직 이게 못 살았어요, 백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를 원래 하나 둬야 될 것 같은데 안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백이 왔고 요 지금 사활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활은 지금 왠지 얼굴이 자신이 있네요. 여기 붙이는 수를 지금 둘까 말까 생각 중인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아 이건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 사실. 잡힐 돌은 아닌데 궁색하게 되면 안 되죠. 예, 뭔가 좀. 그럴듯하게 살아야죠. 자, 어느덧 두 선수의 제한 시간이 1분 그리고 3분 남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참 잘 도는데 초읽기 몰려서도 잘 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훨씬 중요하죠. 어차피 초읽기는 몰리는 거니까 한 시간짜리 바둑은 사실 초읽기는 몰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몰리는 타이밍이 언젠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지 몰리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거. 헐 거기를 또 밀어가요. 사활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치면? 이거하고. 이거 살았습니까? 마치 살았다는 듯이 두니까 제가 이게 지금 반응. 네, 지금 아예 그게 아니고 더 세게 두잖아요. 이게 뭐 지금 무슨 배짱이냐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산 거 맞죠? 아, 이러고 살기만 하면 밀어놓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거 산 거예요? 그걸 두면? 너무 못 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야. 그냥 그야말로 살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완전히. 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 거니까 돌이 여기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쓸데없이 이쪽에 있는 거보다. 한 거 맞죠? 야. 바로 치중 가는 수는 잘 안 되나요? 이거는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이거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살 것 같네요, 이건. 이건 살아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풀게요. 셋, 넷. 어제도 그랬는데 사실 그 신민준 선수가 초읽게 볼린 다음부터 잘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창석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 도는데 네. 초읽게 몰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짱짱하게 잘 되고 있어요. 이창석 선수도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둑은 완전 이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흙이 잘... 예, 이창 선수가 뭐 판단은 이수로 일단 살았다고 했는데 이게 살은 건 확실합니다. 살았네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잡을 수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묘하게 뭐 이쪽으로 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이거 좀 관계가 없고 뭐 붙이는 것도 살아있고요. 자체로 이게 뭐 없어도 살아있고요. 무조건 살아있습니다. 야, 초육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창석 선수도 되게...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창 선수가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둬야 됩니다. 어제 대국에서 신민준 선수는 초읽기 상황에서도 참 침착하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갔거든요. 네, 어제 잘 뒀어요. 어제 바둑은 사실 뭐 그런 바둑 역전하는 게 참 그 자체가 어려운 건데 역전할 수 있다는 그 힘,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는 힘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졌던 판이고. 이창 선수 초읽기 몰릴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붙였다. 흙이 뭐 타개가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타협되고 여기도 타협되고 다 타협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몇 집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개 모양에서 여기 집을 줄이면서 이 집을 많이 내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하기 위한 그냥 발판일 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좀 좋은 모양을 갖추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이걸 해서 뭐 흙을 잡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결국 좌상 쪽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령 뭐 이 백이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만 둬서도 이기면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걸로 이 집으로도 이기면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건데. 근데 이렇게 제일 쉽게는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 초읽기예요.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신지선 선수 판이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변 그리고 우상귀도 네.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거 두 판 같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신진서 선수 판도 아주 예. 뭔가 생각을 했던 무난한 진행은 일단 아닙니다. 자, 강혁택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 이 대국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그 사실 이거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그 붙인 다음에요. 네. 끊었어요. 근데 최강으로 이쪽으로 돌려쳐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뚫린 겁니다. 뚫렸는데 여기는 이제 흑이 실리를 많이 벌었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여기 느는 수가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갔어요. 지금 흑 두 차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눌러 막는 것. 네. 예, 또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눌러 막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길 가면서 여기 끊는 것과 이거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백은 이쪽은 좀 임시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젖혀놓으면 간접적으로 보강이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마지막 요 교환 때문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방어가 네. 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 딱 드는 생각인데 일단 요거 하나 해두고 여기를 버틸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거를 잡자고 하더라도 이쪽 어디가 선수가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 실리가 상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계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막상 잡 크기도 한데요. 사실 잡으면 네, 거기서 치죠. 그거는 이제 끊는 수를 방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당장 끊기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두고 만약에 안 두면 이거 단수 맞으면 안 되니까요. 이건 당연히 들고 근데 지금 느낌이 신진서 선수가 돌을 놓는 느낌이 이거를 늘면은 왠지 이걸로 좀 좋다는 듯한 그 느낌이네요. 중앙을 잡아서 네, 잡기만 하면은요. 중앙을 마지막 하나 딱 손길이 여기 둘 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나쁘지 않다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백도 중앙을 살려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살려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살린다는 건 야, 엄청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막 에 이건 진짜 살자고 하면서 엄청나게 당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흙은 여기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쪽만 돌아가도 아, 그것이 또 남아있네요. 네, 여기 뭐 잡자고 하면서 좀 살리네요. 아 이게 잡히면 안 되는 거군요 지금 분위기가. 일단 중앙 백돌을 살려 나오면서 네. 그 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분위기네요. 이거 지금 잡히면 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꿔 여기 뭐 늘어서 바꿔치기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지금 늘어서 사실 제가 지금 두 판을 다 봐서 네.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흐름으로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백 이거 늘고 뭐 이쪽 잡히고 이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게 집 다 부순 거니까. 그런데 이 정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또 디테일하게 아주 들어가는 부분인데 받기가 아주 갑갑한 곳을 하나 찔러놨습니다. 아이고 이거 들여다보기 전에 요 교환에 하나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에, 이런 것도 또 묘미가 있는 수예요. 지금 잘 둔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은 어떤가요? 이 대국은요. 이제 계속 이제 공격하면서 뭔가를 얻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지금 이창석 선수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완전히 이렇게 진짜 아까 전에 조금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봉쇄가 완전히 되면 진짜 살았는지 이게 지금 하나 궁금하네요.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령 그냥 이렇게 뒀다. 그냥 이렇게 뒀다 이거예요. 이 수는 있어요. 패인가요? 아니 패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다 틀어막히면. 물론 이 패는
백도 그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 갇혔다고 생각하면은 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백으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마지막. 없는 패겠죠. 하나, 그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철기. 일곱, 여덟, 아홉. 지금요 이 상황 보세요. 이 바둑은 여길 젖혔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여길 이었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 이걸 두면은 이거 끊는 수를 한번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받아주면 여길 끊어가지고 아주 이 기분 좋은 조이기가 되죠. 그렇죠? 이 조이기가 다 선수가 됩니다. 조이기가 선수가 되면은 백이 이쪽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쪽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건 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네. 그리고 신진 선수가 여기 지금 반을 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걸 이었는데 여기를 잇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끊기. 이렇게 되면 이게 끊깁니다. 그럼 찬스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하시고 자시고.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강유택 선수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귀를 공략하는 예, 이걸 뒀는데요. 지금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걸 두면 이걸 막고 지금 바꿔치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두면 이걸 젖히는 게 지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조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꿔치기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막았고.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이 바둑이 좀 더 재밌네요. 지금 여기는, 이 바둑도 같이 재밌는데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아까부터 이제 노렸던 곳인데요. 아, 가만히 집만 만들고 있으면은 개가가 안 된다고 본 걸까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흑이 지금 이 돌이 신민준 선수 판만 보시죠. 이 돌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패맛도 백도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패맛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집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 뭔가 뭐 어느 정도 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바둑은 마지막 여기를 늘었어요. 둘, 셋. 아 지금 막자 넷, 들어간 다섯, 거죠. 그러면 여섯, 여기를 지금 조이기가 일곱, 가능한 여덟, 거 아닌가요? 아홉. 지금 여기 사활이 약간 걸렸습니다. 이쪽을 지금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젖히면 이건 사활이 걸렸는데요. 이게. 일단은 마지막 하나 둘 셋 거기로 잡으러 갑니다. 얘 지금 뭐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걸 그냥은 못 살거든요. 이걸 막아야 삽니다. 사는 건 네, 막아야 됩니다. 지금 신진선 선수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둘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두면은 끊기니까요. 예, 나는 이거 무조건 끊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 끊으면 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잡히겠죠 지금. 분위기는.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백도 지금 여기를 끊기면 안 되니까 뭔가 이쪽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근데 뭐 두면은 이거 빵 따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를 받지만 이 빵 따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일단 신진서 선수 판은 좀 복잡해졌는데 마지막. 그런 얘기 같고. 마지막. 이 바둑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침투를 하자. 이거는 지금요? 이게 상황이 이런 건데. 끊긴 건가요? 지금 여기를 들어가니까 여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잖아요. 네. 젖히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잡았는데 여기는 또 반대로 너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왠지 이거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이미 그 한 점 들어가서 소개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아요. 백도 활용이 잘 된 형태죠? 너무 잘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자, 이 판은 신진서 선수 판은 여기를 넘었어요. 넘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돌은 더 버릴 수가 없어요. 뭔가 이쪽을 다르게 둬야 되고 나중에 끝내기는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살려가지고 이걸 두고 이쪽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집은 엄청나게 부서졌습니다. 집은. 만약에 이 돌 살고 요 돌 살면 흙은 집이 없네요. 아예 다 부서져가지고 이쪽에. 여하튼 강유택 선수가 뭔가 타계 쪽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진행이라면 신진서 네. 선수도 좀 초조해지겠는데요. 네, 지금 한 고비가 남은 게 8, 9, 10. 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려고? 끊을 수가 보였는데요. 이걸 아니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견디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태연하게 두니까. 아니, 너무 태연하게 두니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네, 일단 끊어졌습니다. 야, 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둔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붙이면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 단수로 안 쳐주니까요. 이걸 두면은 이을 때 촉촉수가 되니까 이걸 따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있는 자세가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이거 타게 돼버리면 지금 흙은 집이 없어요. 나중에 흙이 별로 한 게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거 지금 셋. 네. 이거 강유택 선수 일내는 분위기입니다. 타기가 되는 것 같아요. 끊어가는 수가 이 강력한 한 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위험한 줄 알았는데 하나, 여기서 또 변신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뚫을 수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뚫을 수 있죠, 사실. 이거 지금 따내면 여기 두면 살았잖아요, 지금. 둘레 여섯. 이게 좀 그냥 이게 뻥 뚫리고, 그리고 여기 뚫리고, 이거 흙이 망했네요, 완전히. 이 강유택 선수 이거 일내는 거 아닙니까? 중앙을 뚫어가서는. 백돌들이 다 자연스럽게 타계가 되고요. 약한 돌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냥 기본 집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집은. 하나, 둘, 셋. 기본 집은 넷. 딱 봐도 너무 많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백이? 눈에 띄는 집만 보더라도 상당한데요. 근데 저 같으면 냉정하게 이긴 이었을 텐데. 이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이긴 이었을 텐데. 네. 이거 이긴 이었을 텐데. 이걸로 지금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뚫은 거거든요. 둘, 셋. 일단 입구자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이건 집으로 너무 큽니다.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바둑이? 이게 지금 두 점이 여기 잡은 게 굉장히 컸는데요. 형세가 또 맞춰지네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강유택 선수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네. 그렇지 않네요. 지금. 하나. 이게 두 점이 워낙 컸어요, 이게 자체가. 지금. 네. 다섯. 워낙 여섯, 강유택 선수 여섯, 초반에 벌어놓은 실리가 많아서요. 예. 집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바둑은 꼭 그렇지 않네요. 마지막. 흙이 두터워가지고요. 예,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5, 6, 7, 8. 근데 너무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뚫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 신진아 선수가 계속 끊겠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거보다 돌을 놓칠 뻔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저 지금 돌을 놓쳤는데 지금 돌이 애매한 데 있으면 반칙 패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이제 돌을 갖다가 그러니까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면 반칙이거든요, 무조건. 지금 떨어뜨렸는데 놓여진 돌을 이동시킬 수가 예, 없죠. 떨어뜨렸는데 이게 여기에 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반칙패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재수가 좋게 또 떨어졌는데 딱 거기 살 쏟겼어요. 예, 어떻게? 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만약에 선배기 때문에 네. 강유택 선수가 문제제기. 예, 문제제기하고 저기 일단 심판 부르는 순간에 벌써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도 이 상변이 지금 뚫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예, 그게 왜 뚫렸나요? 이 대국도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또 지금 뭐 갑자기 초읽기 몰리니까 뭐 두 선수가 정신이 없군요, 이제. 그냥 이창석 선수는 그냥 오로지 전진. 예. 오로지 전진이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어제 그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신민준 선수와 이원영 선수 판의 재판인데 마지막. 그때 그 신민준 선수의 작전을 이창석 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역으로요. 예, 역으로요. 예. 나 잡아보세요 하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잡으러 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걸 두었을 때 어? 이거 아니 이게 패맛이 있는데요. 패로 하려고 둔 건 아니죠? 셋, 여기를 두면 다섯 사활을 계속 착각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는 살았어요. 이 껴붙이는 순간에 무조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면 여기 찝어야 되는데 이거는 살았는데요. 그럼 여기 젖혀가지고 네, 제가 볼 땐 이건 무조건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둘 때 뭐가 있는 건가요? 여길 젖히는 수... 근데 젖힐 거면 여길 두지 않고 그냥 뛰는 게 더 정수고요. 급패를 할 거면.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지금 패하는 상황이 아닌데요. 아, 사활을 제가 못... 아, 그렇죠. 사활을 제가 뭘... 못 본 게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이걸 두면? 둘, 셋. 빠지면 안 되는 거. 이제 뭐가 있다는지 궁금해서 죽겠는데. 잠시만 이걸 먼저 하면 끊는 거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둬도 안 되는 거. 오, 신민준 선수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하나. 뭐가 있는지 네. 금방 다섯. 확인이 될 것 같아요. 7, 8, 네, 저는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지? 고기를 젖히면 막으면? 어? 막으면 마지막 하나 볼 놓쳐 제가 뭘 놓쳤죠? 셋. 이걸 두면? 넷,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여기서? 여섯, 따면 여덟 될 리가 없고 이거 설마 이어요? 말이 안 되죠. 뭐가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두고 이야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설마 오 이게 있다는 얘긴데 아 이렇게 패가 되나? 이야 그렇게 패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 두고 그러니까 패는 이겼다고 치고 그럼 여기 두면 끊어서 오 패가 있네요. 이야 이렇게 두는 게 있네요 여기서 일선 젖히고 맞고
입구차 도서 패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걸 노리고 있었군요.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이게 단패. 이게 단패인데요? 이거 난리가 난 건데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 패는 아, 이건 단패입니다. 이건 단 여섯. 이게 단패인게요. 네. 했는데 만약에 손을 빼면 이게 근데 손을 빼면 이렇게 끊어 가지고 따낼 때 뒤로 치면 무조건 잡혔어요. 그러니까 단패기 때문에 이건 거의 공짜 단패기 때문에 아, 이건 흙이 완전히 걸린 거네요. 아, 그리고 지금 패감들이 하나. 아, 이거는 이창석 선수가 네. 저 패를 못 보고 뒀습니다.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기는 패가 아닌 줄 알고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1년의 수순이 이건 무조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도 밀어주고 막 이쪽에 백이 돌 투자할 동안에 그냥 느낌이 없었잖아요. 예, 이거는 완전히 이창석 선수가 사활을 못 보고 뒀네요. 아, 예. 이렇게 또 절묘한 패가 숨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야, 신민준 선수 완전히 지금 거의 뭐 결정타에 가까운 수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또 왜 패감을 또 이쪽을 써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찝으면 마지막 한 곱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그냥 여기를 해소해버리고요. 이거 잡으러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못 잡으면은 집만 잔뜩 손해봤어요, 지금. 이창석 선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무조건 잡으러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 왜 하필이면 또 패감을 써도 여기를 쓰죠? 지금 패감 쓸 데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부터 그냥 아주 네. 기분 좋은 데부터 쓰지. 가장 기분 찜찜한 데부터 써가지고. 네. 예, 이거는 다음 수. 왜냐면 여기서 이걸 따내기는 어려워요. 이걸 지금 따내면 맞아요. 이창석 선수가 이걸 지금 끊으면서부터 패감으로 지금 사용할 확률이 있어요. 이게 또 패감이 돼. 예, 이거는 약간 이럴 확률이 좀 있어요. 결국 잡으러 가는 진행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어가지고 사활이 걸려서 신진호 선수판을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어, 이대국도 근데 이대국은 뭐 이렇게 대마가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까 전에 돌 떨어뜨린 수 있잖아요. 네, 끼우는 수죠. 끼우는 수. 그거 한번 여기 끼우는 순간? 이거 뭐 한번 당한 순간부터 갑자기 뭐 백이 바둑이 이렇게 마지막 하나 휘청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살긴 살았나요, 지금? 강희택 선수? 이게 지금 여기를 둬야 되면은 이거 못 산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당하, 이거 가면은? 아, 이렇게도 살긴 사네요. 이렇게도 살긴 살고. 네. 살긴 살았네요, 여섯, 예. 여섯, 일곱. 좀 비참한데요, 느낌은? 아홉. 예, 그렇게는 못 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구만다. 완전히 신난 분위기입니다. 아, 공짜로 젖힌 것 같아요. 이곳 아프죠. 공짜로 젖힌 느낌이고. 야, 이거 못 봐서 그런지 그냥 강윤택 선수가 이거 끼운당한 다음부터는 숨을 못 쉬는데요, 갑자기? 마지막. 하나, 둘, 셋. 잘 네. 하다가 지금 한 방에 맞아.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곱. 어제 네네. 그 윤준상 선수도 약간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자, 지금 신민준 선수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다 잡으러 가게 돼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못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우성균은 흙이 젖혀가면서 살아돌고요. 예, 이창석은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마느냐만. 하나. 왜냐면 우면 쪽에 패를 만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못 잡으면은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봐가지고요. 어제 신민준 선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신민준 선수
이원영 선수한테는 잘 타기를 했는데 오늘은 잡아야 됩니다. 타기가 아니고. 이제 바로 이 중앙에 있는 흑돌 공격이 관건인데요. 네, 잡아야 돼요. 이창석 돌 못 잡으면 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반대로 넷, 강유택 선수는 다섯, 여섯, 정말 일곱, 여덟, 아홉.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해졌죠? 화두기. 분명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완전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강유택 선수는 여기 두 점 잡힌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입고 버텼어야 되는데 그냥 뚫으면 좋은 줄 알고 뚫었다가 지금 뭐 이건 뭐 완전히 괴로워졌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 자, 4월 바둑이 됐습니다. 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섯. 아, 느낌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왠지 이게 뭐 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밑에 한 집은 확실한데 한 집 말고는 안 보이는데요, 제가. 상변 쪽에서 뭔가 좀 기대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네, 지금 이거예요. 여기 뭐 가령 가는 여기가 이제 빵집이에요. 여기 지금 집이 안 난다고 가정해야 돼요. 집 나면은 뭐 무조건 살았고요. 여기를 이제 두는데 여기가 이렇게 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먹여치는 게 선수입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백이 선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럼 오로지 살 수 있는 건 여기서 한 집 나느냐 마느냐거든요. 근데 여기 한 집 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여덟, 둘, 아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조여 갑니다. 조여 가죠. 지금은 아, 이거 정리를 하고 상변을 둘. 예,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선수까지 할 겁니다. 지금 뭐 신진서 선수 바둑은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그냥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중앙 다 뚫리고 거기 가니까 집으로 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변도 흙이 막아가고 하변까지 손이 돌아왔어요. 그냥 살자고 하면서 이게 공짜 당했고 여기가 관통 당했고 여기 집 짭짤하게 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잘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게 큰 자리잖아요. 한 순간에 신재준 선수가 이긴 것 같습니다. 흐름이 갑작스럽게 기운 듯한 느낌이고요. 네, 지금 신재 선수 반은 여기 또 먹여치면 이거 이렇게 두 집 나야 됩니다. 이렇게. 아, 마지막.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순식간입니다. 네, 다섯. 그러니까 여섯. 이건 완전히 승차기 이거 같은데요. 예, 신재 선수가 여기에 끼운 수가 완전히 예상을 못했던 수가 등장하면서 지금 강유택 선수가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끝난 것 같아요, 이번. 자, 신진서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국은 신진서 선수가 흐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 어느덧 4월 바둑의 흐름으로 좁혀졌는데요. 자, 이창석 선수가 살리느냐, 신민준 선수가 잡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대국의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